네, 공감 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기획경영부 정민아 과장과 함께 자원봉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 부산시 자원봉사센터는 부산 전역에 자원봉사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자원봉사자를 뭐 지원하는 활동 들을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모든 활동을 저희 센터에서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부산 기업들이 자원봉사로 좀 의기투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이런 소식 들었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아, 네. 지금 사실 부산 지역의 기업들이 자원봉사 사실 이제 예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예. 저희가 이제 2010년 이제 11월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증하기 위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이 제정 발표되면서 지역 사회에 대해서 좀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이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제 자원봉사 센터에서 부산 지역 기업 자원봉사 실무 책임자들이 함께 하는 부산 기업 CSR 협의회 를 이제 출범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 이제 그걸 통해서 각각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 등 이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연계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기업들이 따로따로 봉사 활동을 했는데 다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또 시너지를 내기 위한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현재로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네,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제 자원봉사로 실천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고 네. 일단은 참여 기업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연합 사업을 연 2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연합 활동 외에도 이제 개별 기업 간에도 상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성들을 살린 연계 협력 사업도 연중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 자체적으로 그리고 협의회 자체적으로 조금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마련해주고 지역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도록 저희 센터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사업들 많이 서로 공유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소문도 좀 내주시고요. 네. 네, 많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외봉사 다녀오셨다고요? 혹시 해외봉사를 추진하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으실까요? 저희가 자원봉사 센터에서 해외봉사는 지금 올해로 3년째 베트남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도 아직 우리나라 이제 정서상 왜 우리나라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굳이 해외까지 가서 봉사활동을 하느냐라는 이제 의견도 많지만은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원조를 받았던 이제 경험이 있는 나라고 원조를 이제 해주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줬던 나라 중에서도 예. 그 나라 안에서도 수혜를 받아야 할 수혜 대상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또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서 원조를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고 이러한 것들이 개발 도상 국가들에게는 롤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받았으면 네. 또 줄 수 있는 네. 기회도 행복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해외 봉사가 대학생들에게 조금 포커스가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절 가장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해외봉사라고 많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사실 대학이라든가 뭐 NGO 기관들에서 대학생 해외봉사를 위해서 이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그 혜택을 받는 대학생들도 조금 소수이고 해서 네. 저희 센터에서 조금 더 대학생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다녀온 친구들 외에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함께 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저희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인가 아니면은 네, 1년에 한 번 여름 한 번씩 네, 여름 며칠 정도 왔다 와요? 올해는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아, 일주일. 네. 뭐 많이는 못 가고 우리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또 뭐 추첨을 통해서 네. 하나요? 네, 저희가 이제 접수 통해서 뭐 예. 봉사활동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선발을 예. 하게 되죠. 그렇군요. 몇 명 정도 가나요? 지금 올해는 이번에? 3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30명 정도 갔고요. 그렇습니다. 참여자들의 동기는 뭐 제각각이었겠습니다만은 해외 봉사를 통해서 나눔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느끼는 보람은 참으로 값진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주로 어떤 활동 하나요? 가면요? 저희
기간에서는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활동보다는 예. 이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으로 봉사를 하려다 보니까 예. 저희 이제 부산 이제 무역사무소라고 호치민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예. 거기 협재를 통해서 이제 지원할 기관을 선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기관이 선정이 되면은 그 기관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사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 고아원 이런 곳으로 이제 세 곳의 시설을 방문을 해서 봉사활동을 이제 추진을 했고 예. 뭐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뭐 풍선 아트 활동 그리고 이제 벽화 조성하는 활동 그리고 이제 물품을 필요하다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기부 활동을 같이 진행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하게는 저희가 부산에서 이제 제작한 학용품을 만든 이제 가방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산 시민들이 직접 만든 주신 건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드림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드림백도 같이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는 왜 그 중고등학교에서 학기마다 꼭 취득해야 할 봉사활동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심이 많으신데 여름방학을 맞이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되게 많던데요. 한 뭐 100개 정도 네. 넘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126개 정도. 와, 이거 뭐 주요한 거 좀 인기 있는 것들 소개해 주세요. 저희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이제 부산시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고 부산 지역의 구군마다 이제 16개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예. 그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126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주요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 CPR 교육, 네, CPR 교육이 진행이 되고 교육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네, 교육을 하면은 이제 이게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봉사 학습이라고 저희가 의미를 두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 그리고 이제 뭐 해설사와 더불어 하는 참사랑 단방길 그리고 이제 숲길 사이 숲 해설학교 그리고 아동 권리 교육 및 유니세프 네팔 팔찌 만들기 네팔에 보는 네. 팔찌 만드는 네. 거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뭐 천연 가습기 만들기 그리고 뭐 한복 천으로 파우치 만들기 등의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봉사 실적으로 일단 인정 다 받나요? 이걸 하면? 교육만 네. 받아도요? 네. 저희가 이제 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참여를 하면은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네네. 저희가 이제 신청은 이제 1365 자원봉사 포털이라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 뭐 일정을 검색을 해서 네.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는 네. 조금 주된 편리함이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확인서를 출력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네네. 바로 교육부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면은 네. 학생들에게 편리함과 또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도 같이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확인서 같은 거 출력해서 학교를 제출하지 않아도 네. 연계 서비스로 실적이 네. 이제 전송이 돼서 따로 뭐 할 게 없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아주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부산의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8월 31일 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되는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인 부산이라는 행사입니다. 네. 이그나이트라는 것부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그나이트는 불을 붙이라라는 뜻으로 발표자가 5분에 한정된 시간 내에 장당 15초 그리고 총 20장의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자신이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식이고요. 네. 저희 이제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인 부산을 개최를 하면서 우수 자원봉사 사례를 공유도 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자원봉사 에 대한 동기부여도 같이 하면서 직접적인 참여를 장려하려고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인 부산을 다음 달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사실 현재 네. 자원봉사 사례를 발표할 대상은 어제 저희가 선정이 완료가 되었고 예. 일반 시민분들께서 이제 참여를 하시려면은 네. 지금 청중당 참여가 있습니다. 청중당 네. 네 그래서 청중당은 이제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인 부산 이제 개최되는 현장에서 직접 발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좀 독특하고 본인의 이제 소중한 자원봉사 경험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청중당은 현장에서 이그나이트 이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누가 잘했는지
되는지. 네. 아. 직접 심사를 해주시게 되면은 예. 이제 전문가 분들과 청중당 분들이 이제 현장 투표를 진행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대상 한 팀, 최우수상 두 팀, 우수상 세 팀을 선정을 할 수 있는 네네. 큰 역할을 청중 분들이 담당을 하시게 그렇네요. 됩니다. 이게 청중단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부산시 자원봉사센터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청중단 참여를 신청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기억나세요? 갑자기 여쭤봐도? 864-1365번입니다. 864-1365번이요? 네. 예, 부산 전화고요. 864-1365번으로 청중단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감초대석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기획경영부 정민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